이거 뭐야? 설마. 설마 아니겠지. 뭐였지? 우와! 우와! 아, 보지 마! 아, 보지 마! 노는 걸 너무 안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. 저분이 막 춤을 오늘 꼭 춰야 된대요. 와, 근데 난 맨정신을 진짜 못 추겠어요. 그랬더니 계속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섯 잔 정도 먹고 가니까 약간 용기가 나가지고 이제 술도 먹었고 또 거기 다 외국인밖에 없어요. 그 클럽 거의 외국인 약간 외국 여행 온 느낌 드는 거예요. 마음이 열리고 네, 오픈마인드 막 약간 카메라가 완전 빠지니 더 열심히 추셨다는 후문이 한참 췄어요. 집에 갔는데 발바닥에 물집이 물집이 잡혔더라고요. 얼마나 재밌게 노셨는지 영상 볼게요. 보였다고요? 네. 어머! 이야! 와, 물에 찍었어. 없는 줄 알고. 어, 하지마! 와. 아, 제발, 제발! 이거 진짜, 아! 이거 진짜, 아! 없으니까 재밌어. 어머, 어머, 나 다 처럼. 와 진짜. 와, 아니 왜냐면 제가 샅샅이 살폈어요. 아니 너무 어느 순간에 이제 술 다섯 잔 먹은 게 긴장 풀리면서 이제 싹 올라오는 거예요. 너무 재밌고 그분이 막 너무 막 잘 이끌어주고 이성을 놓은 거죠. 그 놓기 바로 직전에 제가 살폈어요. 진짜 한 분도 없고 아는 얼굴 다 없었어요. 그리고 카메라 붙은 것도 없었고. 대성. 아니 너무 저거를 보면 장관 선생님께서 충격 받을까 봐 본방에서는 못 보여드렸다고. 아 요즘에 이것도 보실 텐데. 어, 너무 충격이다. 그러니까. 아, 죄송한데 그 뒤 모습은 괜찮은데 앞으로 흔드는 것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아니, 너무 충격인데요? 앞으로 네. 춤도 못 추는데 저게 너무 잘 추시는데 웨이브 웨이브 너무 섹시한데 아우 진짜 완전 네, 그 앞만 좀 빼주고 등만 나오게 저 당시로 돌아가면 저 분위기가 좋았던 거예요? 아니면 저 분이 좀 좋아서 끌려서 저기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? 둘 다 같이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알다시피 제가 해외 소개팅이 약하잖아요. 결혼할래? 아, 그런 식으로 마음이 그런 느낌. 있구나. 네, 그 외국 같은 느낌에 갑자기 이 사람이 되게 막 설레게 나한테 다가오면서 또 약간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. 내 딸의 남자들 시즌 3.